아이언클래드 일반 유물 10권 웬 10권? 아이 턱벌레 극딜을 하는 거 봐. 절단. 기사회생. 모래시계. 진정한 끈기, 몸풀기. 아. 버그 픽스. 위장 크림 충격파. 근데 유물 하나 빠졌다. 백년 퍼즐 빠지잖아. 내가 먹었어야 하는 유물인데 그 유물이 내 유물이었어야 해서. 쪼개는 가면 아호 아호 아짐석 드롭킥. 절힘 연수. 아이 상점색. 아이 상점색이 꼴밖에 하잖아. 83%
아, 뭐야, 이거 왜안 나왔어? 필포션이 해냈다. 사신, 지옥불. 외형칠. 식권 외형질. 안녕하세요. 설힘 때문에 죽는구나. 포식각 못 보내. 흘려보내기. 몸통박치기. 몸박 참기 힘드네. 88% 뭐야? 진화를 못 먹는다고? 이몸 등장. 이몸 등장. 디몸 등장. 참호 왜 나와? 참호 어땠어? 이둥땡.
포식을 못했네. 표창, 파괴, 전투함성, 부메랑 칼날. 왜 갑자기 모르겠지? 길을 잃어버렸네. 그냥 난관 회생 기다려야 되나? 안녕하세요. 사신 어디다 쓰냐? 쓸 일이 있겠어요. 뭐가 좀 더 남아야 될 것 같은데. 너무 모자란데. 뚱땡이 컷. 아까 나왔던 진화라도 나오든가. 아, 포식 못했어. 마이크 얘기라니. 내 오포. 투사 허접세 88%. 결과 선택 클리어함.
이거는 진화가 야 이거 왜 안 뜨냐 위에 포식 몽둥이질 지옥불 따가다다가다댕가다가다댕 커피 드리퍼 식권 미트볼 미더 길이 왜 이렇게 험난하냐? 안녕하세요. 난관 극복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은데 배당 달달한 거 봐 무감각이야 아. 지불 필요 없잖아 수비가 더 필요 없나? 무감 지불 기사로 하면 되니까 광기 2장 어포 나오고 나면 광기 꿀이긴 한데 첫 턴에 코스트 왜 이렇게 많냐 가방 하나 줘봐 이게 5대5가 됐네 형질 지금대로면 애매한 건 맞죠 체력 한방에 덩어내가네 요런 덱에 딱 필요한 게 재물인데 부적
무감각. 아, 기사. 펜타그래프. 펜터 너무 잘 나왔다. 폰멜 흘려보내기. 여기서 부적이 일을 하네. 아, 내 기사. 내 무감각. 부적 남은 거 당근마켓에 팔아야겠네. 상태 이상 만드는 카드는 하나 더 넣어주지. 일단 도누데카에서는 상태 이상 공사로 주니까 그거 받아먹고. 도누데카는 진짜 무난하게 잘 잡네. 냠냠냠냠냠냠. 5대5 치고는 그림이 재밌네. 잘 먹었다. 고.
포인트도 잘 먹었다.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. 액트 4는 방어도 모자라지 않을까? 뭐 해봐야 알지. 해봐야 알지만 모자랄 것 같다. 아! 창방은 들어가기 전에 마감할게요. 잘 모르겠다. 불안하다. 펜타그래프도 있고 체력도 많긴 한데 딜 모자라잖아. 난관 극복이 창방에서 나오면 킬각 맞는데. 소액 배팅. 확실하지 않은 공은 배트를 휘두르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. 마감할게요. 와. 역시 창과 방패. 난타 체력 50으로 깰수 있나? 아, 그래도 진화는 빨리 나왔는데 기사 빠지면 안 되는데. 거의 깼다. 역시 창과 방패다 이 말이야.
59%. 역시 하짐석. 첫 턴에 진화 나온 게 미쳤지. 실력 겜. 엘릭서. 잘 먹었습니다.